오늘은요, 헤르메스 스탁 김지은 팀장, 스탁 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김지은 팀장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이지홀딩스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곡물 관련된 섹터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익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전쟁 여파에 따라서 올해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이제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곡물 대란이 장기화 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곡물가에 대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2분기 수입 곡물 지수도 1분기 대비해서 19% 넘게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대도 1위의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도 이제 곡물 운송사 파업 문제로 인해서 그에 따른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배합 사료나 사료 첨 가재 그리고 양돈 육계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팜스토리나 마니커 그리고 정다운 회사를 이제 지주 정다운 같은 이제 정다운이나 이지바이오 같은 지주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미국의 대형 사료 업체인 퍼스트 맥네스의 지분을 100% 인수한 1억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부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사료를 생산해서 북미나 아시아 중남미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연결 실적을 보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도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작년 매출로 보게 된다면 1조 9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눌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홀딩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빅머니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23%까지도 시세 분출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는 14%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홀딩스 얘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슬이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죠.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창업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국내에서 이제 숙박 플랫폼으로 유명한 이 야놀자에 지금 현재 100억 원 이상을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야놀자 관련주로 지금 묶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놀자가 지금 나스닥에 대한 어떤 상장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최근 3일 동안 계속 그래서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르면 3분기에서 이제 4분기쯤에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좀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투자했던 회사들이 어쨌든 좀 잘 돼야지만은 동사의 실적 개선도 가능한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2017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약 5년 동안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큰 폭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야놀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0% 가량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00% 가량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지금 굉장히 좀 대박이 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에 또 힘입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부터는 엔데믹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숙박업이라든지 이제 호텔 그리고 여행 쪽 업종이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놀자에 이제 각각 또 출자한 펀드들도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굉장히 좀 많이 올릴 것으로 내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외 기업들이 굉장히 좀 이 IPO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었던 만큼 이런 이제 지금 현재 IPO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한두 차례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추격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조정이 나올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